2019년 방문 참가시장 추석맞이 고개 감사 한낮 대축제. 오늘 강보시장에서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강보시장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자, 박수와 함성! 앞에 분은 좀 앉아주세요. 뒤에 안 보이니까 좀 앉아주세요. 자, 강보시장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하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강보시장! 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장사는 잘 되세요? 잘 돼요. 아이고, 어쨌든 진짜 강문시장이 대박나가지고 장사 잘 돼가지고 땅덩어리랑 땅덩어리 다 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곡 말고 제 노래를 한 곡 할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사랑할 나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노래 사랑할 나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 해주세요. 조심하세요. 악수 한번 하려다가 못할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위험해서 악수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서 안 돼. 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악수를 해드리고 싶지만 다칠까봐 못하겠어요. 저도 다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 또 악수하러 가기는 또 처음이네. 머리 털라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아들 낳으시고 딸 낳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곡 더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 한국의 남자 남권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한국의 남자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한국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헤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모르시는 분들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헤이! 그렇죠, 갑시다.
조심하시고 너무 건강하시고 그럼 앵콜 나왔으니까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같이 들려주실래요? 그러면 여기 준비된 선물도 많지만 한국말 진짜 이런 거 바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악수 두 번이라도 못하겠어요 세상에 손수건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강문시장? 강 내문도?
대명동. 대림동? 대명동. 대명동. 광명시장. 대명동 광명시장 물이 좋네. 아주 청정수.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복받아. 하고 나 이거 진짜 계속 받으면 버릇 나빠지는데 이거 당장하겠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신나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실 분들은 같이 즐겨주시고 앉아서 박수 치실 분들은 같이 쳐주시고 같이 따라 불러주실 분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리 뒤에 가시죠. 생머리 같이 치시면서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백끝에 눈물 흘러 꿈에 내 어린 꿈에 내 어린 광물시장 찾아가라. 해가 저리네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눈물 흘러 노래를 붙이 노래를 붙이 항구 찾아가더라. 찍어가지고 그런 데다 많이 올려주세요.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이제 사진 찍을 시간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유, 세상에. 아, 여기도 봐야지. 아, 근데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버려놓던. 아, 됐어요. 넣어주세요.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사드. 그러면 진짜 이제는 진짜 이게 마지막이고 진짜 주지 마세요. 저는 진짜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진짜 주고 싶은 분들은 손에 차고 있거나 목걸이에 차고 있는 걸로 주세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아, 진짜 주지 말라니까 저 나오면 진짜 말 안 듣네. 커서 뭐가 되려 그렇게 말을 안 듣나 모르겠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아까 누나 처음에 준 사람 아니에요? 아, 또 주는 또 주는. 나 불안스러워 죽겠네 했어.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오, 진짜 돈밖에. 오, 그러고 누나 생긴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가진 게 돈밖에 없다니까 좀 놀랐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아, 이걸 또 주시면 또 부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부르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에 와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신나게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합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는 지금까지 장국집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이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 청춘의 꿈 박태헌 축하드립니다.